초등학교 1학년 봄 소풍 가던 날 냇물 건너다 도시락 떠내려 보내고 울고 있을 때 말없이 자기 도시락을 내밀던 누님이 있었어요. 그날 누님은 점심을 나절 새참 때 지나서 십리길 걸어서 학교에서 돌아온 6학년 누님이 늦은 점심을 빼앗아 먹던 미운 아이가 바로 나였다. 그때의 점심은 식은 밥에 김치 넣고 끓인 한 그릇이었어. 이거 끓여 먹으면 50고개를 넘을 수 있대. 어머니께서 주신 회문어 한 마리 미역한 눈물 주르르 흘리던 누님은 쉰 고개가 얼마나 높았던지 49의 고개 아래 묻혔습니다. 수도 없이 누님의 죽을 빼앗아 먹었던 나는 누님에게 죽 한 그릇 대접하지도 못한 채 죽그릇을 앞에 놓고 죽 한 숟갈이 돌덩어리가 되어 목을 살림미천이라는 큰딸로 태어나 다섯 동생을 안고 업고 키웠던 누님은 또 한 사람의 어머니였어.